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우리가 6 테마 중에서 다섯 번째 테마 이제 일부 신살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쓸 수 있게끔 쉽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신살 중에서 내가 이제 뿌린트물을 드렸는데 내가 좀 살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쓸라 그러면은 다 공부하려 그러면 여러분이 따로 하시면 되고 대강 이제 쓸 수 있는 것들만 제가 좀 뽑았어. 그래서 이 뿌린트물 한번 보시면은 앞에 파살, 해살 이렇게 이런 프린트가 하나 있고 뒤에 천을긴 문창학당 이렇게 프린트인데 앞에 먼저 파살, 해살 하는 프린트물 보시면요. 이 저 합충 이런 건 뺐어. 다음 여섯 번째 테마에 중요한 걸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살이 있고요. 파살. 파살은 자유, 축진, 인해, 묘, 사신, 술미인데 옛날 학설에는 파살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육파살 그래가지고 파살은 한자로 돌석자에다가 껍데기 피자 돌의 껍데기만 깬다. 충하고는 다르다. 파살은 그냥 개념인데 최근에 와서는 파살들을 많이 안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파살 정도 가지고는 지금 크게 보기 어려운데 파살 쓰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파살보다는 다른 거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해살은요. 해자는 이렇게 써있는데 본래 이 글자는요. 이게 집 안에서 이 벼슬 그대로 집 안에서 사람이 여러 명 모이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써서 여기 입구자인데 여러 사람이 살면서 구설 시비를 자꾸 일으키는 게 해살이야. 해살인데 해살도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는 살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진 귀문살은 요즘에 차라리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많이 쓰는데 원진살, 귀문살, 원진살은 날마다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끝까지 노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귀문살은 날마다나 신이 들리거나 영특한 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라이 짓을 한다든지 미치고 팔딱 뛴다든지 이런 게 귀문살이다.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게 백호살. 백호살은 참 많이 씁니다. 백호살은 피를 보는 살이니까 특히 일주에 백호가 들어오면은 육친을 많이 대비해 쓰시면 되고 괴강살도 많이 쓰는데 괴강살은 그냥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란살은 내가 뽑아놨는데 고란살은 외로울 꽃자에도 앵무새 란자인데 앵무새는 부부 금술이 좋은 새인데 외롭다 그러니까 고독살인데 고란살도 갑인, 을사, 정사, 무신, 신인데 내가 기미, 정미를 넣어놨어요 일부러요. 고란살도 참고로 쓰시면 되고 그 앞에 탕화살은 인추고가 있는데 인호축이 있는데 탕화살은 뜨거운 물에 대든지 불이 나든지 아니면 폭발물에 당하든지 이런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탕화살을 깔고 앉은 천간의 글자는 밑에 탕화가 있으니까 성격이 빠글빠글 끓는다 앙알앙알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탕화살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살 형살은 많이 보는 거죠. 사명살 형살 여기서 많이 보시는 게 귀문이나 원지는 거의 같은 거고 백호 사명살 이걸 가장 많이 본다 그죠. 이건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다. 그래 뒤로 넘어가서 천을귀인은 여러분들이 옥당 천을귀인은 많이 본다. 천을귀인이라는 것은 일단 일반인들하고 좀 급이 다른 게 천을귀인이야. 내가 고졸이면 상대는 대졸이고 내가 강북 살면 강남 살고 이렇게 이제 약간 귀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나보다는 계급이 높든지 내가 키가 1m 50이면 80이든지 좀 귀한 존재로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귀인도 그렇고 문창학당은요 식신상관이 문창학당인데 문창학당은 학문의 별 공부의 별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문창학당을 보시면 병화하고 정화가 있는데 병화는 신금이고 정화는 유금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가르쳐 드리는 것이 병정화는 금이 식상이다. 그죠? 왜냐하면 병정화는 여름인데 여름이 금 가을을 생하는 거니까 금이 식상이다. 일반 오행의 생극에서는 토가 식상이지만
자연 물리에서는 여름이 가을을 놓는 거니까 병정만은 신유를 식상으로 보셔도 문제가 없다. 나머지는 다 식신 상관이 문창 학당입니다. 그래서 이걸 식신은 수복신이고, 그죠? 특히 총명한 게 상관이에요. 지나친 총명이 오히려 해가 된다를 보시면 되고, 월덕귀는 내가 하나 넣어놨는데, 월덕귀는 월지가 인호술에 태어나면 병화고, 인호술은 삼합하면 환대, 병화가 월덕이고, 외우기 쉬워서, 월지가 해월, 묘월, 미월, 해묘묘월에 태어나면 갑목이 월덕기운이고, 신자지는 임수, 이건 쉽게 얘기해서 삼합한 글자, 삼합한 오행을 천간의 양간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 월덕기운은 말마땅 이렇게 날 잡을 때, 월을 참조할 때 쓴다 보면 되고요. 천주기는요, 주가 뭐냐면, 하늘의 주방장이야, 주방장. 아시겠죠? 천주기는 이것도 좀 저로 식신상관이 많은데, 식신상관이 음식 만드는 솜씨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 책에는요, 여자 사주에 연월이 식신이 틈은 식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 식당한다. 식신이 먹을 보고, 십성 중에서 신자가 들어가 식신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건 신자를 닥치면. 다른 거는 비견겁제 상관하고 나머지는 정제, 편제,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식신만 신자가 들어가 있다고. 그죠? 식신은 먹을 복이고, 그 다음에 편관을 제압하기 때문에, 편관은 살이니까, 편관을 제압하기 때문에 수복신이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천의성은 활인성, 천의성은 천의는 하늘의 의사란 뜻입니다. 이거는요, 월지, 내 태어난 월지 앞에 글자가 전부 천의성이야. 그러니까 태어난 월지에서 앞에 글자가 천의성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아, 이 사람 역학 공부되면 맞아요 안 맞으므로 꼭 술에만 주로 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태어난 월지에서 앞에 글자가 천의성이야. 하늘의 의사는요 꼭 사람을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의사니까 뭘 치료하겠어? 몸보다 정신이나 그죠? 부귀영화를 치료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홍염살을 많이 보셔야 돼. 우리가 도화살보다는 홍염살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기, 그죠? 새끼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홍염살은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홍염살은, 도화살은요, 도화살은 좋은 방향으로도 많이 쓰는데, 홍염살은 좋은 것보다는 세계의 기운으로 많이 쓴다. 그죠? 남자고 여자고요. 근데 급각살을 내가 집어넣는데, 급각살은 옛날 책에는 급각살하고, 그 다음에 뭐, 물에 빠져 죽는 거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급각살이 지금 현대에 내가 많이 대조를 해봐. 급각살은 뭐냐면, 다리가 부러지는 게 급각이요. 다리각자야. 급각살은 뭐냐면, 요즘에는 임묘진월에 태어나서 해와 자라는 글자가 있으면 급각이다. 그죠? 사오미월에 태어나서 묘미라는 글자, 신유술월에 태어나서 월지 대비해서 있는 글자인데, 급각살은 뭐가 제일 많았냐면요,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런 관절이나 그죠? 이런 통증을 많이 급각살에 많이 대비가 돼요. 옛날에 급각살은, 옛날에는 다리 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고, 고신과숙살은 지금은 잘 안 쓰는 살인데, 고신과숙살은요, 격각살과 같아, 격각살. 예? 금년이 기해년인데, 해에서 해자축으로 두 칸 나간 게 있고, 유, 여기 술이 있고, 자가 있는데, 이 글자에서 두 칸 앞으로 나가면은 이게 다 격각이야, 격각. 알겠죠? 격각살인데. 두 칸 나가면 격각. 두 칸 나가면 상문이고, 빡과면 조객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태어난 월이 임묘진월에 태어났을 때, 임묘진월에 태어나면, 진담의 사글자와 임묘진의 인 앞에 축글자의 과숙살이고, 이제 호래비살, 고신살 그러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놔두시고요. 천라지망살도 여러분이 많이 쓰는데, 수레와 진사가 천라지망인데, 수레는 천라, 천라는 하늘의 오랏줄이고요. 라가 오랏줄이고,
지망은 땅의 그물이야. 꽁꽁 묶여서 꼼짝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천란은 하늘의 오랏줄이고 지망은 땅의 그물이다. 이런 뜻이니까 대강을 이렇게 가지시고요. 이걸 여러분이 참조로 내가 이제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뽑아놓은 거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많이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살을 많이 쓰셔야 돼요. 보통에 살이 들어가면 뭐 이렇게 좀 유치하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을 갖다 빼고 뭐 폼나게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겠지만 살을 많이 써야 돼. 살을 많이 쓰지 않고서는 사주를 세세하게 못 푼다. 그래서 오늘은